시작! 거기까지는 일정한 빠르기. 만약에 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빠르기. 똑같은 거를요? 네, 똑같은 거를 계속. 계속 똑같은 거를 치면서 점점 몰아가는 겁니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덩, 덩, 덩까지 꽹과리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덩, 딱, 쿵, 딱, 시작! 쉽지가 않으신 겁니다. 아, 천재야. 그러니까 영남이 이제 그 저기 가락이 단순한 대신에 막 몰아가잖아요. 막 몰아가니까 이제 이거 막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그렇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뭐 그러니까 덩따쿵따쿵 말고 더금따쿵 더금따쿵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장단 배만 맞으면. 예.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변주가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으면, 예, 여러 사람이 있으면 서로 장단이 틀리니까. 재미가 없죠. 해서 그러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각각 한 사람씩 악기를 잡고 네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게 재밌죠. 그건 서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변주가 되는 거고 즉흥 연주가 즉흥성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락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덩, 따꿍, 덩, 따꿍 이렇게 해도 돼요. 배만 맞으면 네. 왜냐하면 다칠 걸 생각해서 중간 빼고 앞뒤만 맞추는 거죠. 지금처럼.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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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빨라지 아직은 덜 빨라졌어요. 네, 조금 더 빨라지죠. 네. 자, 그러면 네 번을 칠 텐데 네 번을 칠 텐데 처음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쭉 빨게 세 번째는 조금 더 빨게 네 번째는 그러니까 빠다다다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처음과 넷의 빠르기가 많이 좀 빨라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약속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서로 막 몰다가 꽹과리가 원래 리드니까 이제 변주 이제 넘어가자 그다음 할 만큼 했으니까 넘어가자라는 이제 나오면 그 신호를 듣고 반길그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뭐 일단 그거 나중에 일이고 일단 길그람만 해보겠습니다. 덩따쿵따쿵따쿵 시작!
뒤가 많이. 아니요, 괜찮아요. 잘 쉬셨어요. 잘 쉬셨어요. 잘 쉬셨어요. 좋아요. 아,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2장단 하자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12장단까지는 어떻게 쓰든지 그렇죠. 막 몰아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몰아가야지 갑자기 두 번째 장단 이렇게 하면 이제 한계가 벌써 다다르니까 아주 아주 알뜬 날뜬 모르게 점점 하는데 12장단 가서 막 정신없이 막 몰아가게 되는 까지 이제 70년 되니까 마음을 이제 느긋하게 여유롭게 가지시고 몰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몰아가는 거는 이제 꽹과리가 알아서 이제 상세가 예, 점점 조금씩 빨라지니까 꽹과리의 빠르기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난다고 막 전부가 먼저 빨라지면 예, 좀 예, 또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겠죠.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하고 아. 기왕님의 8장단을 해보겠습니다. 8장단. 가장 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더 아니 그러니까 덩따쿵따쿵 있으면 되죠. 꽹과리가 꽹과리죠. 숫자로 덩따쿵따쿵 덩 덩따따쿵따쿵 그 첫첫 애매한 간격이잖아요. 그거를 잘 지금 잘 맞추셨어요. 색깔 요원이 붙어져 버리죠. 그걸 잘 맞추셨어요. 그 호흡을 잘 맞춰서 가셨어요. 그런 그 호흡을 땡기냐 여유롭게 갖고 가에 따라서 이제 이 가락의 맛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급하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예. 쇠를 두드리듯이 가열창에 아 그 저기 처음부터 잘 해서 나중에 몰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하겠습니다. 8번. 예, 오늘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나 한 장단을 듣고 가셔야 돼요. 한 장단이 뭐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 들어갑니다라는 예비 신호가 들어가죠. 갱갱갱갱갱 덩따쿵따쿵 그렇죠. 그러니까 갱갱갱의 빠르기가 그 덩따쿵따쿵의 빠르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11월 뭐 10월 달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지고 11월 달에 뭐 발표를 하면 거의 맞출 텐데
일단 길고락은 계속 이제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거기에 하나씩 더해서 뭐 끝까지 가면 좋지만 나 도중에 한 뭐 좀 멈출 수밖에 없다. 물론 나머지 건 이제 그 다음에 하겠죠. 발표 전까지 한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 생각은 어쨌든 별달거리까지 하시고 거기에 이제 휘머리를 붙여서 그냥 하나를 이렇게 딱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지금 부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푸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네. 처음에는 그렇게 막 뭐 하시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네. 그 완급 조절을 하셔야 돼요. 줄 때 주고 막극 할 때. 그거 강약 조절을 잘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음악이 되는 겁니다. 네. 음악으로 접근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두 번! 그 다음에 인사부. 인사부 안 했죠. 네. 인사부 그냥 그러면 구음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덩덩, 덩덩, 덩덩덩덩덩, 딱! 쿵! 덩덩, 덩덩덩덩, 딱! 그죠? 덩, 딱, 쿵. 자, 같이 치시면 됩니다. 에, 뭐, 어려운 거라고는 없어요. 자, 해봅시다. 대한민국 두 번.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화끈하게 하셨어요.